그 작업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만들어지는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공간에다 지금 와서 좀 지내면서 방은 계속 비어가 있는데 잠시 이제 어느 시간대 되면 주인이 와가지고 불만 좀 시켜고 다 누웠다가 바로 나가는 그런 형광등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손잡이 같은 경우에 하면서 스마트폰 같은 거 그걸로 그 소리를 좀 하게 되면 약간 조금 그 미트라 해야 되나 해약 찍는데 별 다른 중요한 대상이 아닌데 중요한 대상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해가지고 아주 좀 진지하게 보고하는 거 하나 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저께서 권영 씨하고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마이크 들고 이렇게 앰프가 다니면서 목소리를 증폭시키잖아요. 증폭시키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자기 기사가 좀 더 도구가 1.5D 이상 가까워지게 하울링이라는 생기거든요. 윙, 노래방 같은 데서 좀 많이 생기죠. 그런 어떤 이미지가 실제 작품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켜게 되면 이런 이미지들이 공중에 좀 떠가 있을 거예요. 그걸 갖다가 천천히 그냥 관찰만 하시면 돼요. 특별한 어떤 상품이라는 걸 만약에 찍다가 방향이 이 그림 한 이 정도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. 좀 움직이면서 따라가서 좀 찍으시면 좀 더 좋고 아니면 뭐 좀 따라가기에 약간 그런 사람들은 살짝 찍어도 되고 아사보다는 자기가 좀 알아서 소화시키면 좋고 그러면 요거부터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.